좋아요, 구독! 네, 그러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. 네, 신냉전이 부른 호황, 고공행진 K-방산, 바로 방위산업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요. 당장 대선 토론이 있죠. 이와 관련해서 강한 시세 받아갈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전문가님, 오늘 네. 관심 종목 방산 들고 와주셨는데 최근에 네. 해주셨던 게 APR, 휴젤 다 너무나도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기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. 네, 오늘 종목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. 다음 주 화요일, 수요일 또 이제 종목을 첫 번째로 일단 현대 로템을 갖다 말씀을 드릴 텐데 현대로템은 그동안에 사실 방산주 중에서는 잘 못 오른 주식이었죠. 그렇죠? 네, 잘 못 오른 주식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모멘텀이 있죠. 그렇죠? 폴란드 추가 수주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이런 폴란드 추가 수주의 이런 부분이.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방산주 중에서 사실 수급이 제일 좋아요. 현대로템이.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 올랐다가 시세를 못 내다가 이제 좀 시세를 갖다가 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방산주 중에서 그동안에 현대로템은 별로 안 좋았죠. 근데 최근에 한 두어 달 정도는 현대로템이 그래도 가장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 이제 배경에는 방산도 그렇고 신규 수주에 대해서 추가 수주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철도 역시도 지금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다. 이제 그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가를 갖다가 잘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상대적으로 제일 덜 빠졌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. 근데 우리가 주식을 이제 투자할 때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주도주, 대장주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당장에 미국 대선 토론은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. 그렇죠? 한 2, 3일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제 26일까지 거래 정지잖아요. 그래서 아쉽게 우리가 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일단 그 다음이 가장 좀 탄력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도 보시면은 현대로템이 상승을 갖다가 한번 할 때에는 가장 좋은 그런 흐름을 갖다 보입니다. 여기 차트에도 보시면은 이 시기가 지금 어떻습니까? L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못 오르죠. 그렇죠? 차트가 완전히 좀 비교가 됩니다. 그렇죠? 현대로템하고.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아직도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일단 당장 다음 주 대선을 갖다 앞두고도 한번 시세가 날 수 있다. 다만 이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종가 제가 이제 방송을 갖다 말씀드릴 때 종가 기준에서 그냥 뭐 내일 들어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좀 안 좋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오늘 지금 종가는 지금 이제 49,450원인데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한 매수가 한 48,000원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를 갖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시장이 좀 워낙 좀 불안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단 1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일단 뭐 가장 그래도 최근에 방산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 모멘텀 때문이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G 넥스원입니다. 아시다시피 이제 뭐 비공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방산과 로봇 아시다시피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갖다가 이제 인수한 그런 인수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어요. 그렇죠?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은 리포트를 갖다가 넥스원을 갖다가 되게 좋게를 얘기했는데 정말 그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. 네, 방산과 로봇. 근데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뉴스에도 보면 나오잖아요, 그렇죠? 이제 뭐 중국에서 그런 로봇을 갖다가 이용한 로봇 괴를 이용한 그런 뭐 테러전을 갖다 대비하거나 막상 이제 그런 로봇이 무기에 이제 우리 그 현실적으로 적용된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은 좀 약간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넥스원이 보여줄 모습은 상당히 좀 우리에게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무기산업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세대 무기를 갖다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수 효과가 일단은 기대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비공도 지금 이제 FCT를 통과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라크 그 수출권도 지금 조만간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. 자, 반면에 이제 아까 전에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좋았어요. 그렇죠? 시세가 좋았는데 지금 아마 넥스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꽤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. 주가가 많이 올라 내렸습니다.
지금 이제 17만 5천 원인데 다음 주 해가지고 한 17만 원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좀 매수를 갖다가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길게 가는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차후에 뭐 좀 우리가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 당장 다음 주 대선 토론 즈음에서 한번 또 시세를 갖다 줄 수 있지 않을까.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큰 하락이 지금 이제 어느새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3단이 되고 나면은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고통스러우실 텐데 지금 주식을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건 또 새로운 그런 스마트머니가 좀 LIG 넥스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.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신규 매수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. 예, 그런 관점으로 예, 보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렵죠. 시장이 되게 어려운데 뭐 사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. 저는 지금 8월 말부터 지금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분들께는 그냥 주식을 다 그냥 비우라고 얘기를 했어요. 주식이 없어요. 주식이 없어서 그냥 단타로만 제가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뭐가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봅시다. 그냥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주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갖다가 한 발 좀 앞서서 여러분들께 대응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갖다 많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멘토를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날 때는 다 좋아요. 그렇죠? 다 뭐 기대감 있고 아,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그리고 뭐 잘해봅시다. 그런데 막상 헤어질 때 보면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거는 계좌에 어떤 주식이 남느냐죠. 그렇죠? 내가 생전 듣지도 못한 그런 주식들이 계좌에 남아있을 때 정말 당혹스럽습니다. 물론 이제 그게 다 수익이 많이 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작은 주식은 또 이제 사이클도 짧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량주에 투자해야 되는가? 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에 제가 우량주로 갖다가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하시고 배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의 종목으로 현대로템, LIG 넥스원 살펴봤는데요.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다른 종목 대비해서 잘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죠. 그런데 요즘 추가 수주로 인해서일까요? 수급이 가장 좋아서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.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더불어서 로봇 관련주로 꼽히죠. 이 두 가지 섹터에 잘 걸쳐져 있다 보니까 또 매력적이라고 합니다. 친절한 시계도 매수 시점, 매도 시점 모두 다 알려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시장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나 혼자 대응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함께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는 미국 대선 토론과 방산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. 로켓 배송 종목 두 개 살펴봤고요. 현대로템, LIG 넥스원 있었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ubscribe, 구독!